야외 테스트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대동서해안 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역 프로브는 높은 음도의 음이라고 하면 사역 프로브는 낮은 솔의 음으로 더 듣기 좋은 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판단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바타를 M모드에서 풀스로틀로 5초 동안 상승시켜보는 피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프롬 모두 2.5 피치로 같은 규격을 가졌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는 바람이 5m/s 부는 계열지였는데도 사역 프롬이 최고속도가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역 프롬으로 수평이동에서의 최고속도 스플릿S 요톤 오류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사역 프롭도 오역 프롭과 근사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스플릿 S 테스트에서는 미묘한 차이이지만 롤턴이 약간 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만 매우 대동소이한 차이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요탄 오류 테스트입니다. 총평입니다. 3역 프롭은 텐션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아 테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5역과 4역 프롭의 비행 컨디션의 차이는 대동소이하였으나 소음에서는 뒤에 전달되는 거슬리는 고주파음은 4역 프롭이 부담이 적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탄 오류 테스트에서는 급격히 뒤집힘의 정도가 조금은 완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다마스에서 모닝으로 갈아탄 느낌이라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군요. 이제는 순정 아바타의 사역 프롭으로 비행을 이어가면서 더 많은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역 프롭의 구매 좌표를 질문하실 분은 고정 댓글에 참고 바랍니다.